안녕하십니까? 이정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오징어 게임 그 감독이 굉장히 예리하게 사회를 분석하는 눈, 또 사회과학적인 측면, 또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예리한 통찰,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먼저 좋은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러면 또 지금 와글와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실 텐데요. 일단 감독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예리하다라고 본 지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게임판 자체가 바로 그 강한 자들, 권력을 독점하고 거기에다가는 이제 백인으로 상징되는 자들이 VIP로 와서 불쌍한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하는 게임을 즐긴다는 설정 자체가 자본이라고 하는 글로벌 자본이라고 하는 거대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노동자 이런 관점이 있어요. 이정재가 연기했던 그 인물을 봤을 때 이분이 쌍용자동차 노조원이었던 체류탄이 막 터지고 진압되는 과정 이런 게 잠깐 영상에 비춰지는 게 감독이 의도했던 게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자본가와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대립관계라고 하는 그 계급적 관점에서 사회와 인간을 바라보는 구도가 명확히 존재하고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법철학 교수인 저의 귀를 자극하는 단어가 있어요. 공정입니다. 이게 fairness죠. 그 이 시대의 청년들이 공정을 부르짖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때 공정이 사라진 사회를 만들고 있다. 법치가 사라졌다. 이런 비판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게임판이 만들어지면 그 더러운 게임장 안에서는 법치나 공정이 의미가 없다. 게임판 안에서 말들은 이미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게임판 안에서 아무리 공정을 외쳐봐야 너희들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너희들의 기본권이나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리석은 청춘들아 잘 들어. 너희들이 공정을 외쳐봤자 어차피 세상은 오징어 게임판 같은 그 권력자들의 노름 안에서 니들은 말일 뿐이야. 이런 어떤 암시가 담겨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야, 바깥은 여기랑 다르니? 이런 질문이죠. 그런 게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징어 게임을 하는 그 섬 바깥에 진짜 리얼 월드, 진짜 세상에서 벌어지는 경쟁과 이런 게 총을 안 쐈다 뿐이지 차이가 없지 않냐. 그리고 인간이 속고 속이는 그 판에서 엉망진창 아니냐. 그러면 바깥은 뭐 나으냐? 거긴 유토피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계급적 관점에서는 뭐냐면 인간이 노력해서 혁명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판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판 같은 세상을 뒤엎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극한 경쟁을 시키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조금 더 주력하고자 했던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체제는 누가 만들까요? 다수결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그 오징어 게임 안에 있을 때 다수가 원하면 게임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들어왔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죽는 걸 봤으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우린 안 할래요 하고 다수가 동의하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예리하다는 거는 뭐냐면 아마 해외에서도 인기를 끄는 포인트, 사회과학적인 어떤 비평 포인트가 아마 거기 있을 텐데 대부분 악한 체제를 그 개인들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선동이 됐든 속았든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체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 감독의 예리함이 어디 있냐면 그 체제를 네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재인 치하에서 이거 전세값 올라서 살 수가 없어. 근데 그 문재인을 누가 뽑았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징어 게임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독은 문재인 찍지 마라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체제의 문제보다도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만약에 이 오징어 게임의 시즌2 감독이 되면 저는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의 오징어 게임을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한 동독의 체제라든가 과거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라든가 마오쩌둥이 다스렸던 지금 중국도 사실은 경제발전했다고 하지만은 통제사회잖아요. 자유가 없고. 그 중국 안에서 그려내면 더 재밌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제의 문제보다는 인간의 악과 그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체제들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난리치지만 그 안에서 보면 그게 다 우리가 선택한 거인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드라마에서 던지는 메시지 중에 마지막에 그게 있죠.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가를 보면서 넌 그러고도 인간을 믿니? 그 오징어 게임판에 있었으면서도 이러면서도 마치 마지막에 인간이 희망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인공이 양심 때문에 친구를 죽이고 돈을 차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양심, 그 양심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윤리적 행위를 선택하는 그 인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보다는 어떤 관점이 강해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지옥 속 같은 그런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인간이 답이 아니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더 리얼하게 느끼고, 우리에게 역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이런 걸 더 강렬히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반기독교적인 인물들이 등장한다. 저도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쁘게 그려져요. 특히 이제 제가 제일 몸서리 쳐졌던 부분은 어디냐면, 유리로 징검다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건너는데 안 깨지는 강화유리가 있고 깨지는 유리가 있죠. 그럴 때 기독교인으로 표현된 한 인사가 그걸 건너갈 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잘해서 건너가면 대박 치는 거죠. 지금 465억을 받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한탕 해갖고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많은 저 외에 다른 기독교인들도 열받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을 저렇게 악한 걸로 묘사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존니를 초대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 가르치고, 이게 대세니까 주식 투자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바로 그 오징어 게임장까지 자발적으로 와서 한탕을 노리는데, 이게 투기인지 안단 말이에요. 지금 투자 수준을 넘어서 이미 투기인지 아는데 여기다 투자하면 대박일까요? 여기다 투자하면 쪽박일까요?를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마치 제대로 선택해갖고 대박이 나면은 그건 하나님 은혜고, 투자 실패해갖고 쪽박 차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위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게 영화 속에서의 인물이지만 한 단계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게 잘못된 신앙에 빠진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특히 우파나 보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마치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여러분 상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걸 더 느껴요. 제가 막스 베버를 설명하면서 근대적 자본주의 정신이 발전할 때 칼빈주의를 따르는 탁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설명하니까 마치 자본주의 이퀄 기독교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를 따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대로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지, 주객을 바꿔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일대학의 신학교수 캐슬린 테너를 인용했던 것도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선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현합니까? 주식 전문 투자회사에 근무하는 크리스찬들은 다 그만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과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본질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다루는 금융회사에 다닐 수도 있고 투자 금융회사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자본의 논리에 물들지 않는 금융 전문가, 투자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바로 그 체제와 그 상황과, 그러니까 악해진 자본이죠. 인간이 악하니까 그걸 사용하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악해진 자본주의가 우리를 습격할 때 그 흐름에 같이 합류해갖고 야 예수 잘 믿으면 기도 잘해갖고 투자해갖고 투기해갖고 대박내는 거야가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스릴 수 있는 건 역설적으로 캐슬린 테너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그 게임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 게임장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반기독교적인 흐름. 그 드라마에서 표현한 기독교인들은 정말 혐오감이 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독교 혐오적 시각이 감독한테 있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예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 과거에는 그래도 기독교인의 범죄가 뉴스가 됐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징어 게임에서 표현한 게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많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나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교회의 본질적 목적이 선행이 아니지만 지금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 외에 상당한 영역에서의 복지나 구제 영역에서 교회가 기여하는 게 순기능이 엄청 큽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부분은 왜 표현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기독교 혐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가 라고 할 때 오히려 그 현상이 왜 일어났냐를 묻기보다는 거꾸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답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 교회 때 그 수많은 오해를 받았죠? 근친상간이다, 인육을 먹는다, 사람 피를 마신다, 이런 오해들을 받았을 때 초기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오히려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을 돕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 이웃을 돕는 거예요. 모든 비기독교인이 다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종교개혁 기간에도 패스트가 공포가 굉장했죠. 그때도 왜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냐면 임산부가 버려져 있는데도 가족조차도 돌보질 않습니다. 전염병 공포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들어가서 돌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찌빙글리나 전염병과 맞섰던 개혁자들도 교회를 지켰다는 의미가 뭐냐면 전염병의 공포에 질려서 병원조차도 제대로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을 세우지도 못하고. 근데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세우고 공공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혐오하는 미디어가 판칠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악한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것. 두 번째, 바로 이런 미디어들이 쏟아져 나올 때 가령 청년 중에 난 저런 거 마귀 내용이니까 안 봐 라는 청년이면 안 믿는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 오징어 게임이 다 화제가 되는데 혼자만 모르면 왕따 되겠죠. 왕따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제대로 된 성경적 세계관을 탑재한 뛰어난 청년이 그 오징어 게임의 한계와 여러 가지 관점의 문제점들을 친구들에게 탁월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사명에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어떤 능력과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댓글에 저한테 그런 거예요. 교수님, 성경적 세계관을 또 성경적 가치를 영화로 표현하려면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영화에서 예수님 나오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영화를 못 만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금방 생각나는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만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안 나오셔도 간접적으로 기독교적 가치, 또 성경적 세계관을 깔고 영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의 예리했던 지성적인 스님들, 과거에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 나왔을 때 이거 기독교 선교 영화다, 이렇게 금방 간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세계관을 품은 것들을 은밀히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칼빈이 서구 문명에 끼친 선한 영향력 이런 걸 설명하는 강의를 많이 하는 이유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특히 법치가 서구권에서 발달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율법학자죠. 법학자예요. 칼빈도 법학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법조윤리라든가 법치가 실행되는 관점이 전부
예수님을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크리스찬이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법학 교수가 돼서 그것을 로스쿨이라는 제도나 사법 제도 안에서 빛과 소금 된 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해내면서 서구 문명이 발전합니다. 우리 성경을 기초로 한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행위와 선과 악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에서 전하는 진리 내용이 스며드는 영화들, 또 문학 작품들, 자 C.S. 루이스처럼 영어권에서 문학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펼쳐내고 수많은 영어권의 지식인들이 C.S. 루이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고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죠. 그 영화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영화들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럼 멜 깁슨이 만약에 헐리우드 영화판이 거긴 진짜 마귀판이죠. 막 상상을 초월하고 뭐 타락한 배우들은 뭐 음란한 성문화 그리고 또 마약 뭐 온갖 문제들이 판치죠. 돈이 또 사람을 지배하고 그런데 멜 깁슨이 그 영화판을 견디지 못했으면 그런 영화를 어떻게 만들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은 세상에서 분리돼서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조계종 스님들처럼 출가해서 산속 암자에서 살면서 일체 현대 문물, 특히 미디어에서 나오는 영화, 문학, 미술, 음악 이런 거 다 멀리하고 숨어가지고 독약청청 하겠다. 그래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거꾸로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영화로, 문학으로, 또 저처럼 강의로 등등등 여러 분야에서 이걸 펼쳐내는 거예요. 가령 제가 주디스 버틀러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 이걸 체계적으로 알릴 때 젠더 이데올로기를 책을 쓰고 동성애 배우 사상을 밝힐 때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주디스 버틀러가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반대 운동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주디스 버틀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디스 버틀러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인문학적 배경, 사회과학적 판단력 이런 것들을 갖출 때 훨씬 효과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 퍼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할 수가 있고 제가 최근에도 악플다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굉장한 모순이다 이렇게 느낀 게 잘 보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이 오징어 게임은 이게 완전 마귀들의 악의 노름을 영상으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절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 딥스테이트가 있고 미국에도 뭐 글로벌리스트들이 있어서 전부 다 권력을 장악해서 숨도 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QAnon이나 트럼프에 집착해서 음모론에 빠지는 분들에 대해서 경계했던 게 하나님에 맞서는 대등한 악의 세력이 있다거나 하나님이 제압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연방대법원까지 다 장악해서 미국은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악의 세력, 마귀가 다 장악한 판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미국을 탈출해야지. 미국을 탈출하면 어느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또 모순데. 잘 보세요. 자, 이 영상이 마귀의 세계로 완전 얼룩진 더러운 영상이니까 보지 맙시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이분들 말에 따르면 현실 세계가 마귀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갖고 세상에 중요한 걸 다 장악했다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만 뜨고 숨만 쉬면 마귀랑 호흡하네요? 그럼 아예 이 세상을 떠야 되네? 그럼 어디 화성으로 갈까요? 목성으로 갈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한 얘기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전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통치하시는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성경이 가르치는 신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지 때로는 악이 창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악과 맞설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거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는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게 지난 강의의 핵심이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나와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럴 때 아 그거 마귀적인 거니까 보지 마요. 우리 기독교 청년들 절대 보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미디어 자체를 거부하면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비평이나 문화 비평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 세계관을 확산시키는 특히 문화적인 관점에서 확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런데 미디어 비평을 탁월하게 해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원작이 있어요. 저도 책을 씁니다만 제 책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평할 때 어떤 분은 저자인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비평해서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탁월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자인 저의 의도를 아주 리얼하고 명확하게 살려내는 분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무조건 보지 마. 제 건 보지도 않고 이정훈 교수는 어떤 사람이야. 보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세 번째 부류는 이 문화를 다루고 문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세상의 영역에서 완전히 격리되거나 그 바보 집단으로 구성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이상한 거에 물드니까 안 돼가 아니라 아 역시 답은 복음밖에 없구나. 혁명도 아니고 인간은 지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고 기도 열심히 해갖고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청년이 있다면 그게 결국은 잘못하면 거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말로 너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놀아나는 것밖에 안 돼. 그럼 그 흐름을 거부하는 힘은 어디서 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쪽박찬 어떤 빛만 잔뜩 있는 한 사람이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단지 신앙은 심리적 위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바꾸고 중생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 그 세상을 대하는 태도, 망한 사업과 자기 빚을 관리하는 방식도 기독교인다워지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우리 청년들을 인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보지 마라의 논쟁이 아니고 이제는 한 차원 높게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레벨에서 문화 사명을 감당하고 문화 비평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재미있게 또 문화를 즐기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축복인데 자꾸 금지나 정죄로 가서 저주가 되게 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은혜의 신앙인, 본질을 갖고 있는 신앙인 이쪽으로 빛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